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전부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롭고 성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박수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함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도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 새로운 영적인 조감도를 얻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반도는 최근 이 지진 소식, 이딴 지진 소식에 의해서 굉장히 이 지진에 대한 불안지수가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지진 자체에 대한 불안도 있겠지만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보이는 이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 경주 지역은 국가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최근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첨성대와 이 대웅전에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원형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기술이 없어서 자원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원을 해야 하는데 기존 첨성대와 대웅전의 이 정밀 실측 설계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해인사 같은 경우는 이 실측 보고서가 무려 500페이지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뭐 이 보고서에는 문화재의 뭐 상세 도면과 치수와 뭐 부자재들이 정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원형으로의 복원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첨성대와 이 대운전은 바로 그 실측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이 복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해 두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의 원형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려내신 이 꿈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외부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린 듯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듯한 슬픔과 상실의 경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현실의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려진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계획의 원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처음에 그 모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서예를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제 글씨가 굉장히 별 볼일 없지만 또 붓을 들면 달라져요. 그래서 남들이 청소년 시절에 하이테크 펜을 쓸 때 저는 붓펜을 썼습니다. 서예는 원래 단정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글을 쓸 때 자세나 붓을 잡는 방법, 글씨를 쓸 때의 힘의 조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서예 학원을 가게 되면 새로운 기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문자를 쓸 때면 그저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선생님이 뒤에서 제 손을 잡으시고 화선지에 그 글자를 써주십니다. 예를 들어 뭐 현원법, 이 팔꿈치를 들고 큰 글자를 쓰는 그러한 기법을 할 때 이 힘의 조절과 붓수의 획을 어떻게 긋는지 몸으로 체감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선생님께서 이 몸에 감각에 남겨주신 기억을 가지고 그 경험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뭐 화선지 하지도 않아요. 신문지를 여러 장 겹쳐서 두껍게 깔아놓고 그 위에 똑같은 글씨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준비가 되었을 때 새하얀 화선지에 이 문진을 올려놓고 먹을 갈고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생님이 이 손과 팔을 잡고 써주신 그 글자의 감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몸의 자세, 힘의 크기, 붓이 휘어지는 각도, 그것을 생각하며 글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려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두신, 우리 안에 남겨두신 그분의 그림을 보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남겨주신 이 영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때로 인생의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래서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처음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추구하고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저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걸음이 오직 앞서 걸으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의 청사진을 성취하는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제 마음의 이 화선지 위에 하나님 그분의 그림을 그려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그림의 윤곽을 가지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망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을 때 다시금 그것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비전의 청사진, 비전의 조감도를 그려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꿈에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우리가 상황에 우겨싸임을 당해서 내 마음이 정말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그 인생의 조감도를 따라, 그분의 흔적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설계도가 등장합니다. 본문 속에서 기록된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이 사랑의 원형이자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실측 설계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자, 여러분 1절은 2절의 당위성과 이유를, 그 근거를 보여주는 이 조건절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얻은 자라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지금 이 말씀의 권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지금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바울의 권면을 이행할 영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같은 사랑,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열망하는 것이죠.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서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으로 감옥에 있는 그를 섬기고 도왔던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도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도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가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두 자매님이 문제였어요. 뭐 자리를 가지고 다퉜는지 형제를 놓고 다퉜는지 뭐 감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갈등으로 인해 지금 이 공동체 내에 분열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두 그룹으로 양분화되어 나눠졌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 안에 다시 회복해야 할 사랑과 연합의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름 그들에게도 굉장히 세분화된 전략이 있어요. 아주 전략이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침몰시키는 전략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권한이 없는 그들이 마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마치 우리를 해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이 위장된 거짓 위협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한 개인을 향한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을 깨는 것입니다. 연합이 깨어질 때 교회는 무력화되기 때문이죠. 이 전략은 매우 단순합니다.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저 공동체를 분열시킬 만한 다른 초점,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불어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잡지에서 조련사들이 맹수를 길들이는 법에 대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조련사가 야상의 맹수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우리에 들어갈 때 꼭 챙겨서 가지고 들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총? 네, 뭐 우르렁거린다고 다 쏴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호신할 수 있는 무기는 가지고 가겠지만 그것이 맹수를 길들이는 도구는 아닙니다. 이 조련사가 야생의 맹수를 길들이는 방법은 먼저 그들의 초점을 계속해서 분산시켜서 그들을 무력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이 맹수들의 우리에 처음 들어갈 때 사자나 곰이나 이 맹수가 조련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으신 의자는 좀 다른데 이 의자가 네 개의 다리로 된 그래서 그 다리를 거꾸로 들어서 맹수의 얼굴 앞에 가져다 댑니다. 그럼 맹수의 이 초점이 네 개의 다리로 분산되면서 점점 무기력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후에 조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무서운 곰이 꽃갈 모자 쓰고 앉아서 박수치고 여러분 사자가 제주를 넘고 던져주는 먹이나 받아 먹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조련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조련사가 맹수를 싸워 이길 수 없듯이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갈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속이고 미혹하고 더러운 거짓말을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거짓, 다른 생각, 다른 뜻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된 초점으로 무기력화되고 무력화되고
여러분, 그 이후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조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초점을 갖는 것이에요. 2002년도는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영광의 해였습니다. 월드컵 4강 순회를 이뤄냈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생전 입지 않던 빨간 티를 입고 두건을 쓰고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길거리를 활보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때 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정말 찢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월드컵 한 골이 터질 때마다 온 대한민국이 함께 환호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막 얼싸안고 눈만 마주치면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에게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면 조용히 웃으며 박수 다섯 번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정치가 필요 없었어요. 뭐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새로운 정책 전략을 짜지 않아도 됐습니다. 국민 정서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는 아직 승리에 배고프다는 이 히딩크가 던져준 이 승리의 열망에 그냥 온 한반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면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과 허깅을 나누고 하나의 구호를 외치고 여러와 같은 이 박수를 치며 그곳에 함께 있었던 기억들이,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같은 세대, 같은 세대이죠? 우리 안에 다 추억의 기억들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도 이 분열된 마음, 미움과 다툼으로 얼룩진 마음에 대한 해결책은 힐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상담이 아니에요. 공동체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초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고 통합시키는 하나의 열망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우리가 함께 외치며 함께 열망하는 그 한 가지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생각, 다른 취향, 다른 기호, 다른 정치세, 다른 가치관. 여러분, 이렇게 가지각지의,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각자 인생의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함께 복음을 말할 때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성령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취향과 다른 기호와 다른 가치관, 여러분, 다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할 때 저희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문을 여셨을 때 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리더는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될 수 있는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본질의 그 사랑의 능력만이 다음 세대 통일한국의 세계를 여러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삶을 축복하고 블레싱하는 선포를 할 때만 여러분의 가슴에 불 붙으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 앞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단의 조련을 무력화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가둬버리세요. 여러분 그들의 속임수에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개혁개정 버전에서는 이기심을 다툼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바로 그 마음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다툼이란 결국 자신에게 집착하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다가 안 먹히면 자기를 피해자로 처리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 지나친 사랑이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갖게 하고 자신을 아주 피해자로 만들어서라도 자기 아픔을 만지작거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때로 나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억울함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된 마음들이 나뉘어져 갈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허영입니다. 허영이란 원문으로 보면 알맹이 없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텅 빈 마음, 헛된 마음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허영심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합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미화시키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허영이 가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매우 민감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정이 너를 뛰는 거예요. 완전히 라이징 됐다가 완전히 다운 됐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구약의 제사 중에 이 소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태는 소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예배의 정신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하죠. 소제란 흰소, 제물제, 공물로 드려지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결단할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소제를 드리는 자들의 제물은 고운 가루여야 했어요. 곡식을 철저하게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응어리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아주 미세한 분말 가루여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곡식을 갈면서 예배자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마음,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자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에요. 산산이 부서뜨리고 깨어진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 오직 나를 주님 뜻대로 다시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소제의 제물인 고운 가루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와 꼭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사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을 바쳐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제의 주의사항은 절대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누룩과 꿀이 뭐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의 제물에 이 헌신과 충성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르간이 반죽에 들어가는 이스트 같은 것입니다. 반죽을 부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들 보기에 너의 섬김을, 너의 충성을 부풀려 보이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꿀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입을 달게 만드는 것이죠. 너의 헌신과 충성을 달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미화시키거나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사람 보기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지켜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면서 동시에 자신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내 헌신의 현장에 내가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십니까? 네. 우리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은 녹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 예수만 보이는 현장,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이러한 이기심과 허용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헌신, 나의 충성을 부풀리고 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게 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반응하는, 그래서 순전하지 않은 동기로 일하게 되는 이러한 허용과 이기심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에 대한 집착, 이 이기심과 허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에 금하셨던 누룩과 꿀입니다. 보여지기 위한 헌신, 평가되기 위한 섬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리고 이만큼 드린 것처럼 부풀립니다. 주목받지 못할 때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칭찬받지 못할 때 상처받습니다. 어디서 이름 하나 빠지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나의 동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고운 가루와 같이 내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자신을 느끼게 하는 나의 자존심이 깨워줘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덩어리로 살아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렇다면 이 이기심과 우리가 절대 모른 척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허영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죠?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의식 필요해요. 아,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지. 적어도 지금 아니래도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철저한 자기 죄인됨에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은 사람 앞에 설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이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겸손은 결단이 아닙니다. 겸손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나오는 본능과 같은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래도 제가 낫네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의 겸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단 숯불이 아니고선 나의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 내게서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는 영원의 조건 반사와 같은 겸손, 여러분, 그 겸손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늘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사랑의 마음의 그릇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이 치열한 삶을 사는 이 청년들에게 지금 내 코가 석자이고 내 앞가림도 못하겠는 이 여력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네 일만 하지 말고 남의 일도 네 마음의 심중에 새기고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에요. 하, 진짜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이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한순간도 안식이 없는 것 같은 가혹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만으로도 여력이 없는데 주님 더 이상 제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지고 싶지 않으세요? 역시 SNS 공동체 훌륭한 것 같습니다. 훌륭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는 여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앞가림하기에도 내 코가 석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공동체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디자인해 두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수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간 물은 가물고 메마른 곳으로 흘러가서 그곳을 새롭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수문이 언제 열리게 될까요? 언제 우리의 사랑의 수로가 열려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입니다. 결코 부어진 것이 없이는 흘려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울리치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있는 휴가 받아서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모은 재정 갖다가 왜 사서 고생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걸 시켰습니까? 접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흘러넘쳤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섬김만큼 공허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섬김만큼 권태로운 것이 없어요. 오늘 바울은 조건절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의 격려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설계하신 그 사랑의 모형 그대로 여러분을 채우고 그 사랑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이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겨두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메마른 곳, 황폐한 곳으로 흘러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삶을 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기에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관계에 대한 갈망을 창조하셨어요. 갈망의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 주어지고 매개되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공동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회의하시며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만물이 잉태됐고 우리의 존재가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며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교제를 통해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회복의 사건을 우리의 영혼과 이 시대 가운데 해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통로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대와 시대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수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빈 잔이 채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설계, 인생의 새로운 비전의 청사진을 우리의 심중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